디벨론 WK리그 2024 12라운드 경기 인천 현대제철과 화천 K스포의 맞대결 인천 남동아시아대 경기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류채웅입니다. 도움 말씀에 이민규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맞서는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현대제철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인정 골키퍼 홍예지, 고유진, 김예리, 추효주, 장창, 김성미, 이소희, 요코, 남궁예지, 김민석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의 선택도 살펴보시죠. 민유경 골키퍼 정지연, 박은예, 이민화, 맹다이, 신나영, 아스나, 이정은, 이수빈, 최유정, 천가람 선수가 출격합니다. 화천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총 5자리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민유경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박은예, 신나영, 아스나, 천가람입니다. 경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홈팀 인천, 오른편에 원정. 인천현대제철은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또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에서 이 크로스. 네. 장창이 받습니다. 장창이 크로스 반대편 헤더! 민유경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머리에 맞추는 임팩트까지 한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선보였던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예, 남궁예지의 돌파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 차례 막혔지만 장창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이소희의 마무리까지 일단 정지현 선수가 방해를 해줬습니다. 정지현 길게 차줍니다. 길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고요. 일단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천결함의 돌파 한 차례 막혔지만 아스나. 오른쪽입니다. 슈팅! 오! 세컨볼! 높게 뜹니다. 그리고 지금 슈팅 이후에 넘어져 있는 이정은 선수인데요. 예. 오른쪽이 순간적으로 비게 됐고요. 최우정 선수의 슛. 김민정 키퍼를 맞고 여기서 결정적이었는데 이 태클이 결국 인천현대제철을 살려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우정 선수의 슈팅이 구석으로 좀 휘어져 나가는 궤적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정 골키퍼 그만큼 서로도 서로의 공격력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창이 찔러줬습니다. 남궁예지 짧게 줬습니다. 김성미 터닝 패스 어렵게 연결. 자, 바라놓고 김민석! 김민석의 마무리였습니다. 지금은 김민석 선수가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지만 오른쪽에 폭을 벌리고 있었던 이소희 선수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수비에게 페인트 동작을 걸어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해주지 못했고 후회한 상황에서 슈팅까지 기록을 해봤던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천현대제철 문경과의 경기 이후에 첫 선발이고요. 여기서 끌어냈습니다. 김성미 먼 거리 들어갑니다. 인천현대제철의 선제골.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김성미가 뚫어냅니다. 지금은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직접 슈팅을 가져갔던 김성미 선수인데 민유경 골키퍼가 차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타이밍. 하지만 김성민의 골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렇게 키퍼가 나와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센스 저런 순간에 번뜩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민유경 키퍼가 공의 흐름을 놓쳤을까요? 일단은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의 바운드가 본인 앞으로 됐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요. 네. 그러면서 김성민 선수의 득점이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따봉을 날리고 있는 김성민. 이번 시즌 본인의 첫 번째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인천현대제철은 일단 수비 라인을 동시에 끌어올려주면서 예. 이제 박스 안쪽입니다. 굴절됐고요. 짧게 내준 공. 슛은 굴절됐고요. 민유경이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정재현 선수와 민유경 골키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통했네요. 네. 일단 공격수가 한 차례 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했는데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홍예지, 남궁예지, 그리고 추효주까지 이어졌던 공격. 확실히 전반전 이렇게 공간을 직접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본인에게 마크맨이 없는 상황에서는 끝까지 전방으로 좀 최대한 볼을 끌어주고 있는 김예리 선수입니다.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좋은 터치! 왼발! 골! 김성미의 두 번째 득점! 오늘 김성미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미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2대0 스코어를 만드는 인천입니다. 지금도 장창 선수의 대각선 패스가 아주 절묘했고요. 예. 퍼스트 터치도 수비를 제껴놓는 완벽한 터치, 그리고 마지막 슈팅까지 골문 구석으로 향하면서 엄청난 득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창의 이번 시즌 여섯 번째 도움을 그야말로 맛있게 잘 받아먹었던 김성미 선수가 2대0 스코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김성민 선수는 경기 끝나고 장창 선수에게 커피 한잔 싸야 되겠는데요. 물론 장창의 롱패스도 좋았지만 김성민 선수의 그 퍼스트 터치에서 정말 놀랐거든요. 사실 공격수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퍼스트 터치거든요. 예. 엄청난 퍼스트 터치를 보여주면서 단숨에 멀티골, 팀내 득점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인천과 화천의 시즌 두 번째 만남, 김성미 선수의 두 골이 나오면서 홈팀 인천이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이 끝났습니다. 네, 전반 20분에 김성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추가 시간에 깊다는 계산입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편에 화천, 오른편에 인천이 위치합니다. 인천의 선축이 이어졌고요. 화천의 강화도 바꿔주면서 새로운 공격 루트를 강지순 감독이 찾고 있습니다. 문은주 내줬습니다. 이수빈의 돌파 시도. 자, 일단 박스 안쪽에 인천의 수비진들이 많습니다. 예, 스루 패스 이후에 크로스 갑니다. 슛! 골! 최우정이 인천에게 따라가는 득점을 선사합니다. 최우정 선수가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감각적인 터치,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 옷을 입고 인천 남동구장에서 화천의 이름을 달고 최우종이 따라가는 득점을 이른 시간에 만듭니다. 지금은 이수빈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고요. 원터치 오른발로 돌려놓으면서 아주 감각적인 슈팅, 만회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그런 짜증남을 아주 시원하게 달래주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 이수희의 돌파, 컴백 신호, 슛! 굴절도 했습니다. 빙글 돌아서서 측면 지역을 허무는 과정도 좋았고요. 컵백의 정확도까지 완벽했고 마무리 슈팅, 하지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상대 수비를 완전히 제쳐냈던 이수희의 컵백까지. 굴절이 아니라 잘못 맞았군요. 네, 확실히 일단 맹다이 선수가 앞에서 어느 정도의 방해를 해줬겠다고 있는 코너킥. 오른발로 높게 붙입니다. 반대편 떨궈졌습니다. 슛! 김성미 쪽으로 떨어질 뻔했던 홍예지의 떨궈주는 헤더. 의도적으로 먼포스트로 킥을 보내줬고요. 헤더 떨궈진 다음에 상황을 노려봤던 것 같은데. 네. 민유경구 키퍼가 빠르게 볼을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우위를 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폼이면 400경기 넘게 뛰어줘야 될 것 같고요. 떨어지는 거! 박스 안쪽! 김민정! 슈퍼세이버! 지금은 화천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이 슈팅을 김민정 골키퍼가 쳐냅니다. 이수빈을 털썩 주저앉게 만들었던 김민정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깥발 패스였고요. 예. 원터치 간결하게 슈팅을 꽂아봤는데 김민정 골키퍼가 날아올랐습니다. 화천의 동점을 허용하지 않아주고 있고요. 원투패스 이수빈 띄워줍니다. 오른편 슈팅! 골대를 강타합니다. 각도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도 슈팅까지 가져갔고요. 자,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네, 공 잡아놓고 끝나지 않은 공격, 여기서는 막힙니다. 자, 그리고 문은주 선수의 결정적이었던 슛. 자, 여기서 또 짜임새가 상당히 좋았고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수비 다리 사이를 꿰뚫는 슈팅이 나왔고요. 예. 이 꿈의 순간을 앞두고 좀 부상을 당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요. 질러준 패스 크로스까지. 지금은 서지현 선수의 발끝에 걸리지 않으면서 슈팅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움직임 김민서가 우측면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장창 선수가 빠져서 볼을 잡을 때 김민서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돌아가는 움직임 좋았고, 가운데 잡아놓고 최수진이 띄워줍니다. 세컨 볼 신나영인데요. 왼발 아직 살아있어요. 오른발 슈팅까지. 이번에 다시 왼발.
지금은 최정민 선수의 슈팅이 감아 들어가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아, 마지막에 덜 휘어지면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의 6탄 방어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수빈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 동료 숫자 충분하고요. 최정민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왼발! 아! 들어갑니다! 극장 동점이 터집니다! 최정민! 이 경기가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이번에도 명승부의 향연! 화천 K스포가 후반전에만 두 골 차이를 원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에서 선수 한 명을 제쳐두고 그대로 왼발 슈팅. 가마 때린 슈팅이 골문 안쪽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고요. 김민정 골키퍼의 손을 지나쳐서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강재순 감독의 용병술이 들어맞는 순간 완벽한 가마차기였습니다. 최정민 선수의 득점, 화천 선수들에게는 환희와 기쁨을, 인천 선수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을 안겨다줍니다. 네, 이렇게 스코어가 2-2로 바뀌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양팀 한번 만날 때마다 정말 명승부를 연출하면서 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 입장에서는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경기였을 텐데 아직까지 추가 시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네, 추가 시간이 6분 적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장창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주심의 네. 휘슬 소리가 경기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화천 K스포의 시즌 두 번째 만남, 이번에도 명승부였습니다. 2-2 네.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천 K스포가 후반전에 두 골을 따라 붙으면서 엄청난 명승부를 연출했고요. 특히나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최정민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아주 환상적이고 예리한 왼발 감아차기로 인천현대제철